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80년대 세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겼어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다 아는 인터넷. 근데 두 번째, 이제 완전히 사라졌지만 그 PC 통신. 근데 세 번째, 이거. 이거 다 한번 날짜보세요. 82년, 84년, 84년. 대충 동시에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누가 인터넷에 갔는데, 누가 PC 통신에 갔는데, 누가 모바일 폰에 갔는데.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는 PC 통신이 언젠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 PC 통신 하는 사람이 없죠? 인터넷 하는 사람이 있고, 모바일 폰 쓰는 사람은 있는데 PC 통신 쓰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뭐 시시한 거 별거 아닌 거였어요. 근데 그다음에 왜그 사라졌어요? 라는 거. 그런 거 알면 왜 오늘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디에 갈 건가? 라는 거에 조금 도움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오케이. 인터넷은 우리 다잘 압니다. 82년에 시작했고, 근데 그 다음에 굉장한 거 뭐가 생기는가 하면 97년에 거의 동시에 다음에 한메일, 그 다음에 네이버의 서치라는 거가 생겼어요. 근데 실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PC 통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80년대 말에 90년대 저 뭐예요라고 얘기하면 인터넷 유저하고 PC 통신 유저하고 비교하면 대신 가볍게 5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PC 통신이 많은 거고 인터넷 유저는 별로 없었어요. 우리 학교나 그런 데서만 조그마하게 어디서 쓰는 거지. 그 이상한 거. 한글도 제대로 못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가 굉장한 거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시중에서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근데 모바일 폰은 그러면 왜 그때 80년대 제대로 뭐가 안 됐어요라고 얘기하면 이거로 컴퓨터하고 경쟁하는 거는 힘든 거죠. 화면도 뭐 조그맣고 깨끗하게도 안 나오고 속에 있는 컴퓨터 프로세서도 성능도 안 좋으니까 처음에는 겨우 그 메시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 조금 보낼 수 있까 말까 밖에 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다시 조금 이야기하면 80년대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계 다. 다 지금 우리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계 다 컴퓨터 프로세서가 있는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입니다. 근데 현대가 인터넷 유저. 보통 요새는 노트북 컴퓨터. 옛날에는 컴퓨터 단말기로 하는 거고, PC 통신이라는 거는, 가정용 그 PC가 생기고 나서 쓰는 거죠. 잠깐, PC 통신이라는 거 옛날에 써보는 사람, 경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니, 젊은 사람이면 몰라요. 아예. 그거로 보니까 50대 이상하고 그 이하에 그거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 비즈니스 돈지 모르는 세상이 있으니까. 오케이. 애니메 97년 다음 네이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한 겁니다. 왜냐면 비즈니스 돈지 하는 사람은 나는 다음에 한메일 쓸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비즈니스 돈지 회사에서 없었어요. 미국은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 없었어요. 근데 네이버의 서치, 그것도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얼마 정도 할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PC 통신 안 되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인터넷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모바일 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양쪽으로 쓰기로 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는 우리 인터넷 하는 사람이 학교에 있는 사람
우리 반성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인터넷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몇 명이었는데, 82년에. 근데 뭐 그러면 85년에는 몇명 정도였는데, 인구가. 그 SDN 쪽으로 하는 사람 다알 겁니다. 우리 그런 조사 한 번도 안 했죠. 기술 개발을 열심히 했는데, 실제 지금 몇명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신경 안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 한글 돼요? 안 돼요?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이유는 그거 해봤자 너무 안 되니까. 특히 그 박사과정 학생한테는 인터내셔널 저널에 논문 써야 된다. 그러면 뭐 이거 한글 됩니다. 그런 거는 인터내셔널 저널에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한글도 안 되는 거. 근데 그다음에 그 쓰기도 어려운 거. 안 하고 PC 통신을 하는 거죠. 안다. 그러니까 PC 통신 끝날 때 어느 쪽으로 모바일 폰에 가는 거예요? 인터넷 가는 거예요? 우리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 통계가 우리 제대로 없어요. 근데 저는 한번 우리나라에서는 NIA가 뭐예요? 한국? 어? 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는 세계은행. 자료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파워포인트 보시면 이해가 올것 같은데, 차이가 가볍게 5배, 10배 차이 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알수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 아는 거는 다음날 네이버 지원한 사람은 인터넷 쪽으로 그래도 왔고. 근데 그때쯤 우리 좋아하는 거는 우리 그 학교 있는 사람만 하는 건 아니고, KT, 네이콤, 그런 데서 커머셜 서비스, 커머셜 ISP라고 시작했으니까, 거기서는 한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비지턴신 쪽으로 오는 사람이 왔고, 근데 근거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가 생기고 나서, 기본적으로는 비지턴신 하는 사람은 인터넷적으로 안 왔어요. 그냥 모바일 폰 쪽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인터넷 유저도 우리가 다 지금 아시다시피 많이 스마트폰 쪽으로 갑니다. 요새는 오늘도 예를 들면 김대영 교수 같이 스마트폰을 갖고 왔는데 노트북 컴퓨터는 안 갖고 왔어요. 라는 건 보통입니다, 이제.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완전히 그거 결론만 나는 거는 카카오톡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인터넷이라는 거는 거의 죽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웬만한 거 뭐가 있으면 그거 카카오톡으로 돼요? 라고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안 되면 왜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시아가 이쪽으로 모바일 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으로 많이 갔고, 일찍이 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은 지금도 아직도 이거로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한국, 일본, 중국 가보세요. 지금 김대영 교수 하는 것 같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다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PC 사용하는 어? PC 인구가 키보드. 키보드. 때문에. 미국 사람은 원래 키보드, 이상한 거, ABCD 해서 안 되고 있는 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학교,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안 배우죠.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 스마트폰 때문에 이거 탱키로 이거 치워 편하게 되니까. 요새 일본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풀 키보드보다 탱키가 더 파리파리 돼요. 인풋되는 거. 라는 굉장한 스킵이 나왔고, 중국은 원래 고민했는데, 원래 뭐 한자
만 개 어떻게 인부터 하라고 해요? 요새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두리든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스마트폰 아니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지 저렇게 되는지 그 스마트폰과 일찍이 왔고, 근데 요새는 그 주로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컴퓨터는 거의 안 쓰게 됐어요. 그 아시아에서는. 근데 그 임팩트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아시아 전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주로까지도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영향보다는 이제 그 세계 한국, 일본, 중국의 영향과 그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 파워포인트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체는 제가 그 이 어린 인터넷라는 거 그 한 15페이지짜리 그 논문 썼습니다. 거기 그 링크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15분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 주시죠. 84년이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션을 하면 1세대인데 그때는 아마 카폰 시대에 네, 아니 정확하게 84년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2G. 2G부터 그 컴퓨터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네. 1G는 컴퓨터 안 들어갔어요. 네, 그 87년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Maybe so.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1G, 2G도 아니고 언제 메시지 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GSM. 근데 그 이상은 불행하게도 제가 한번 구글 서치부터 다 해봤는데 우리나라 거는 자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GSM 메시지 서비스 우리나라에서 언제 시작했어요? 세계에서 언제 시작했어요? 데이터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87년도에 CDMA로 휴지 시작했으니까 CDMA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만. 우리나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14K로 시작했어요. 근데 anyway 제가 그 제 소스는 구글링입니다. 그러니까 서치해서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안 나왔어요. 근데 언젠가는 만약에 그거 자신이 있으면 그거 쓰고 그 위키피디아에 그 채취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네. 굉장히 부지런하시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모바일 폰에서 언제 그 메시징이 시작했어요라는 거. 그 날짜가 그 이 컨텍스트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죠. 그래야 그 메시징하고 PC 통신하고 인터넷하고 우리 어떻게 경쟁할 거요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거는 아날로그 거는 이거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 보이스만 하는 거니까. 근데 보이스만 하는 거는 우리 별로 관심이 없고. 왜냐면 보이스라는 거는 인터넷만 되면 그냥 되는 거지. Go ahead.